배우면 재밌어. 잘 만들어놓은 건 뭐 보람 있어. 파이팅 열심히 해야지 뭐. 한 50년 된 것 같은데요. 17살에 들어가서 신부를 맺는데 4년 5년 배우면 불렀는데 춤 들어가면 신부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숙달은 돈을 안 주더라고. 신부름 많이 다녔지. 그 가봉을 배웠는데 저 재단사가 이렇게 재단해 놓으면 침실이라는 걸로 시키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바지 어려운 점 많지. 만들어 놓으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잘못해 나왔으면 반성한다 그럴까. 다음엔 좀 잘해 저는 마음을 갖고 있지.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괜찮게 됐다는 거는 괜찮은 거지. 나 있을 때 배울 때만 해도 70년도까지는 기성복이 없었어. 그래서 애가극장 그 중심으로 양복점이 무지장 많았어요. 한 20개 정도 있었을 거야 나란히. 뭐 한 집 건너 양복점이었어요. 보름에 한 200장도 더 나왔어. 근데 70년도 후반에 가면서 기성복이 빼앗겨서 그래요. 양복이 좀 일종의 1차 산업이거든. 수제는 손으로 하는 거고 기성복은 기계로 만드니까 라인 작업을 해서 빨리 만들자고. 기호에 맞출 수는 없지. 단지 싸고 대량 생산하니까. 그러니까 기계가 쭉 손으로 만드니까 양복이 좋지. 아무도 맞춤으면 좀 편하고 체형을 그 본인 체형을 최초에서 만들었으니까 편안하겠지. 네? 아마 점점 더 맞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. 여기밖에 없어. 인천 시내에서 유일해요. 인천 시내에서 거의 없다고 그러지. 바위가 진짜 잘 되는데 뭐라 그럴까. 젊은 사람들이 그럴까 힘이 있다고 그럴까. 보는 눈들이 다르잖아. 각자 나이로 세상을 본다고 바위가 젊으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또 다르더라고. 신선해.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는 것보다 이러는 게 낫지. 왜냐면 그냥 뭘 얼마나 따부른데. 예뻐야 한 글쎄 3년? 이게 놀아야지. 테일러가 양복이라는 배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글쎄요 좀 투자를 해야지. 노력을 해야지. 조절도 되는 건 아무도 없지. 배우면 재밌어. 잘 만들어 놓으면 뭐 보람 있어. 파이팅 열심히 해야지 뭐.